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삼성전자 6G 주도권 노림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결국에 6G 관련된 행보를 보이고 나서 새해 들어서 이 6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가 정말 이 6G 주도권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대표님? 아, 예, 이 대표적인 글귀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쪽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 오늘 키워드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완화 우려와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반도체 업종 상승세는 이 AI 시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련 좀 호재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학습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관련색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메타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챗GPT 개발사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이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과 이 대만 TSMC와 협의 중에 놓여져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거기다가 이 새로운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 중동의 부유한 투자자들과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 주 이 오픈 AI 샘 올트먼 CEO와 만남을 또 조율 중에 있다라는 또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관련된 오늘 또 시세가 좀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우리가 알아봤던 인공지능광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엮이면서 올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반도체 시험 및 검사 장비 이와 관련된 부품, 주변 장치까지 직접 설계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장비들이 패키지 테스트 핸들러와 그리고 버닝 챔버 같은 제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고,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번 이 AI 이슈로 인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 핸들러 이런 장비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강력하게 몰리면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눌렸을 때 매수 가능한 가격은 한 14,600원에서 13,500원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한 대략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고하셔서 가격적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탑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종목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종목인데, 최근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자 같이 좀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는 격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종속회사로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에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존재해서 자회사랑 같이 좀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2차 정지 장비랑 뭐 수소차 전장 검사 장비 등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그리고 2차 정지 장비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 장비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닥을 탈피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 8일 날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다시금 조정을 받다가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재차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수급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잡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5,900원에서 5,800원 정도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6,600원 정도 자리가 저항으로 보여지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7,500원에서 8,3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탑 엔지니어링과 테크윙 두 가지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요. 오늘 두 종목이 모두 다 시세가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자리도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대응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이건희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이건희 대표님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예, 일단 좀 무겁긴 하지만 지금 조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오히려 이 종목이 한번 시세를 내지 않겠나 싶은데 한미반도체를 갖고 예. 거의 작년 8월 이후로 뭐 한 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흔드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5만 8천 원 부근에 있는데 일단 지금 한 6개월 이상 쉬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기간 조정을 잘 받았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저는 좋은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 전에 급락을 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대비해서 월등한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4분기 호실적 달성을 했고요. 숙제를 아주 잘 했습니다. 1분기부터는 작년에 수주받았던 삼성 SK하이닉스발 수주 물량들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1분기 내로 이제 기간 텀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투자 흐름을 보면 한 번 더 1분기 내에는 추가 수주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기존 장비들까지 추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지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한미반도체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을 반년 정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모멘텀 생기면서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주셨고 테크윙과 탑 엔지니어링까지 함께 박정식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반도체 장비 관련 주들도 오늘 좋은 시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다 실적이나 이제 이번 주 또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 번 더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그 여부까지 저희가 잘 체크해 보면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AI, 챗GPT 스토어 관련된 이 키워드로 두 가지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